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화는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안색이 변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화를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화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만 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화로 인한 좋은 결과 혹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순간적으로 도로로 뛰어든다고 한다면 보통 부모들은 화를 내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화,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슷한 행동을 아이가 보일 때마다 화를 내거나 때론 그 장소에 갈 때마다 다시 기억해서 너 여기 예전에 큰일 날 뻔했지 혼나,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부모가 계속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낸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은 그 분노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화,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우리가 분노하는지,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공평하다는 생각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 분노를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정의합니다. 즉, 이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4장 이 가인의 분노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와 그 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는, 왜 저만 안 받으시는 겁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는 것 아니십니까? 라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은 이 분노의 원인을 아벨에게 또 하나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고 있다는 그 생각에 그 순간부터 마귀가 그 분노와 그 화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이 분노를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는 통로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마귀에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마치 술 취함으로 술이 우리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분노와 화를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컨트롤해서 마귀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화가 나고 또 분노하게 되면 얼굴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그랬습니다. 4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안색이 변하는 장면입니다. 인류 최초로 안색이 변하였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성경은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이 감정, 이 화를 품는 순간부터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 안색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는 아이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화나던 아버지의 그 모습, 그러다 갑자기 정색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분노해서 몽둥이라도 들 것처럼 보이는 그 얼굴을 혹시 보신 적이 있고, 혹시 그런 얼굴을 보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게는 그 안색이 변한 얼굴에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와 화를 잘 다스려야 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화난 얼굴,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화난 얼굴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우리 아버지는 화난 얼굴이야, 언제나 웃고 언제나 우리에게 웰컴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심이 화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사사건건 우리 주변에 보면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수기에 물을 먹어도 자신이 먼저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도 자신이 먼저 계산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작은 게임이지만 무조건 이겨야 되고 마치 인생을 다 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겨야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 계속해서 이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경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쟁의식을 그는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경쟁하게 된 사람의 특징이 얼굴색도 변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말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1등이 되어가고 이겨야 되는 사람이 먼저 드세요,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봐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거칠게 되고 또 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 스타일대로, 또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스타일로 대답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늘 아우만 동생만 챙기는 사람입니까? 저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저도 받고 싶은 사랑이 있고, 저도 나름대로의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동생을 챙겨라고 그럽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거칠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할 수 있어.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인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는 분노로, 화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분노할 수 있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칠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경쟁의식, 동생에 대한, 동생의 그 제사만 받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그를 분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경쟁할 때, 내가 먼저 되고 내가 앞서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더디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고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또 약한 사람이 없는지, 또 정말 마지막 하나가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했고 그것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함으로써 나에게는 만족감과 또 상대방에게는 그 충만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서서 멀리 보고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침몰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치 날선 칼과 같습니다. 잘못 쓰면 크게 다칩니다. 어떤 때는 그 화를 통해서 자신은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분노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회의하는 그 곳에, 회의장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막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또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라도 우리가 조절해야 하고 경쟁 의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분노는, 이 화는 학습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화를 잘 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노와 이 감정이 학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 분노의 감정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분노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한 번, 두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일 때 너무너무 많이 반복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 얼굴을 내가 어릴 적 아버지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서 저는 사실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아이가 똑같은 것을 하루에 몇 번을 질문해도 다 대답해 줘야지 라는 결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아이가 하루에도 똑같은 질문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아 그만 좀 해, 제발 운전만 하자, 너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니, 그거 아침에 물어본 거 알고 있니? 알고 있대요. 그래도 또 궁금하대요. 잊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아 막상 나도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제가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도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지금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부족하여서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그 어릴 적 아버지의 분노와 화 때문에 아직도 상처가 되었던 그 아이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 아이를 위로해주면서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부족해서 그렇다, 너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신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치료하는,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분노의 감정이 환경을 통해서 또한 어릴 적 부모님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러한 것에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응어리지고 풀지 못한 그런 감정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또 그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 속담 중에 눈은 자기를 믿고 귀는 남을 믿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는 것만 믿고 보는 것에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인 대로 산다고 확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귀는 늘 열려져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 주변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더 기억에 남고 더 내 자신을 이렇게 내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너는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냐? 꼭 좋은 얘기를 하면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나쁜 이야기도 나에게 상처되는 이야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화에 함몰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은 오늘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분노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완전히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분노는 무조건 억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참고 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울분이 우울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서운 분노가 농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등산을 통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혼자 차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찬송을 하면서 이것을
5분, 10분, 최대 하루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이 화를 쉽게 내는 것은 기질상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화 잘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가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노와 이 화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본 요인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처방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좋은 말들, 또 분노하는 자녀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것이 잠잠해질까요?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21절에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만이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이 떡으로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떡이 채워지면 분노가 잠잠해진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떡이 채워지면 우리 아이들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아이들에게, 분노한 자녀에게 떡으로 대안을 삼습니다. 물질과 어떤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우리는 떡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면서 너도 먹어봐라. 얼마나 좋냐. 너 화내지 마라. 이렇게 배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가 소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다, 말씀만이 우리의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분노의 그런 잔재들과 분노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이것을 덮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갈아엎어 새롭게 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이요, 말씀만이 길이요, 말씀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나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 내가 지금 암송하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말씀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증해주고 나의 길이 되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또 인도하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결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은 상황이 아닌 우리의 성품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또한 분노가 또 잠잠해지고 그것이 분노와 화가 아니라 사랑과 또 연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통제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우리 삶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하나님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사건건 발생하는 그 일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표출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감정은 우리를 오히려 건강할 때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 때문에 또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또한 상처 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쟁하지 않게 원합니다. 내 안에 쌓여진 이 감정의 감정 또한 내 안에 축적된 이 분노와 또한 이 화를 주님 이제 말씀으로 다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길 원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질 때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 의지하며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또 내 기억에 또 내가 학습되고 체득되었던 그 분노와 화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내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분노를 다스리고 또한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만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내 오늘 하루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하고 또 내가 평안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만나는 이웃과 또 직장 동료가 정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오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